제가 본 경기 중에 최고였어요. 아~ 이 현바페는 톱이 수비를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 맞아. 그리고 결과를 냈어, 결국에. 어. 결정력만큼 저는 탑티어라고 봅니다. 아~ 이 선수는 이날 평점 10.0. 이 팀 자체의 평균 점수가 역대 최고긴 합니다. 오, 지금 잠깐만요. 자, 현바페 선수 그대로 슛! 아~ 골! 와, 현바페! 와, 기가 막힌 마무리입니다. 현바페가 득점력 굉장히 높아요. 그러게. 확실히 공격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첼시 팀이 이 윙어들의 포지셔닝, 네, 이게 굉장히 좋아. 그리고 투톱도 포지셔닝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제 사사 있으면 이 선수를 여기도 쓰지만 이제 이런데 이제 슬슬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쵸. 이렇게 나가고 이 선수도 이제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또 풀백 늦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죠? 네. 윙어가 지금 수비 가담을 엄청 해주잖아. 이거 이러면 어떻게 돼? 볼 사이드잖아, 이쪽. 그럼 어떻게 해, 이 선수? 벌써 여기 와서 이거 싸먹어서 걷어내든 뺏어가지고 연결하든 해야 돼. 이게 풀백이 좁히냐 벌리냐 해서 이건 어떻게 벌려서 붙어야 된다는 거야. 볼사이드, 완전 볼사이드잖아. 이렇게 되면 윙어가 저렇게 이제 압박을 해주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상태가 됐을 때 벌써 여기 와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또 나오겠죠. 뭐야? 다시 사이드. 마르셀룽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네, 잘 뺏어냅니다.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이게 단점이라니까. 항상 저 모습이야. 계속 저렇게 떠내려갈. 야, 이거는 현바페. 지금도 미드필더들이 여기서 분명 달라 그랬어, 그죠? 그럼 어떻게? 1번은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섰잖아. 그러면 이거 미드필더 어떻게 여기 줘버리면 돼, 논스톱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윙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준모가 오는 거 보고 여기 이제 시도하면 가장 베스트. 근데 어떻게 잡아서 한번 쳤어. 늦었지. 그러고 나서 3-40m를 우리 편에 뛰어내려가. 근데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빡센 경기에서는 터치수가 많아지면 이제 안 통한다고. 사실 수비 라인 너무 좋은데? 아, 좋아. 그 윙어들 포지션이 봐봐. 그러게. 가운데로 못 들어가게 해주고 사이드 가니까 딱 붙어주고. 그죠? 저 라이트 윙어 좋아. 김군. 김군 좋아. 지금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 보세요. 자, 여기서 보통 서 있을 텐데 이 중앙 미드필더 이 선수 수비 가담 능력 여기서 이 길 막는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봐봐.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해야 돼. 사사이는 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선수한테 이런 찬스를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움직임 이 수비 가담 하나로 이 선수가 이리 못 가는 거야. 아... 좋습니다. 자, 김군 세코피레기 또다시 마르셀로 좋아요. 올라갔고요. 한마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 이것도 미드필더 보세요. 플레이하는 모습. 센터백이 이 사람이 게임을 풀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해 주잖아. 앞에 보고 내가 전진 패스 여기든 뿌려줄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주면 되는데 이거 왜 그냥 주고 가냐.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보다가 이렇게 때려준다? 이 중앙 수비수가 차는 거는 수비수들이 예측하기가 쉽단 말이야. 자, 열어 잡았어. 뛰었네? 지금 충분히 각이 나와요. 열고 바로 원스텝에 찼으면. 근데 열고 딱 찰라고 하는데 얘가 뛰는데 얘 풀백이 너무 잘 뛴다? 그럼 어떻게? 차는 척 롱킥 하면서 이런 데 쭉쭉 밀어주는 거야. 롱킥 차는 척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미드필더들이 그걸 못해. 그러고 나서 이게 백패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다시 만들어야 돼, 상황은. 이것도 봐봐. 여기서 이제 끌고 나왔어, 그죠? 근데 왜 이거 하나만 보냐고. 이거는 지금 이 선수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이거 공만 보고 사람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야 돼, 풀백은. 사람 보고. 그러면서 그 들어오는 길에 볼 들어왔을 때만
커팅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죠? 사람 보고 따라가다 이 길에서 딱 커팅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수비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좀 늦었어. 그럼 어떻게 스루패스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뿌리는 각도랑 여기서 이렇게 뿌리는 각도랑은 이게 성립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각도입니다. 일자에서 거의 일자란 말이야. 이거는 안 뚫리지 웬만하면.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첼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웬만하면 중원에 잘 안 쉬셔. 뭐 골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지만 안 되면 나오잖아요. 다시 나와서 그럼 또 전환하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짜증나거든 한국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대로 제나이크. 아 좋습니다. 자 저거 지금 발리슈 저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네. 이게 수비수들이 사람은 많은데 서가지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사람을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간에만 다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발전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축구는. 아 실점을 득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보다. 네. 첼시는 바글바글 하죠. 네. 오! 오 좋습니다. 자 이거 미스가 나왔고요. 자 세코필 세코필 치고 들어갑니다. 단독 찬스 그대로 슛 골! 세코필 기가 막힙니다. 네, 딱 내려서 있다가 그죠? 네. 저런 방심하는 패스 하나를 골로 성공시킵니다. 네. 아, 공격 본능 세코필. 3-4-3 뛰시는 분들 잘 얘기 들으세요. 센터백 쪽 사이드 쪽으로 센터백 볼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붙여놓는 거 여기다가 여기다 때려놓고 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제. 중원에 넣지 말라고. 이 3-4-3의 강점은 뭐 여기다가 때려놓고 자꾸 싸워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플레이가 안 나와. 그러고 중원에다 이렇게 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근데 뭐 일단 안 뺏겼지만 아니 같은 팀끼리 왜 저러는 거야. 어? 좋습니다. 최다이크. 지금 알베스를 지금 쌈 넣었거든요. 지금 드리블 쭉 치고 들어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슛! 골! 제다이크! 와씨 기가 막힙니다. 세코필과 제다이크. 네. 야 개인 능력으로. 와 지금 몇 미터 드리블이죠 이거? 치고 나가면서 간 보다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로 마무리하는 제다이크. 아. 이런 것도 어이 또하 잠시만요 이거 현방 앞에 아 이거 지금 이런 것도 콜을 해야 되는데 콜을 안 하니까 이렇게 실점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운동 능력이 좋고 제가 이날 경기 때 세코피를 왜 다시 봤냐면 아 리턴 능력이 좋아. 세코필 리턴 주고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하 아 오, 좋아. 아 제다이크 세코필 너무 좋은데? 다시 역습인가요? 좋아요 세코필. 자 지금 2명이 막아냈어요. 아 좋아요. 바로 저거야. 포드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돌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저기서 지켜주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데 3선 말고 2선의 균형 보세요. 보통 이 선수들이 여기 있고 이 선수들이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이런 데로 들어갔을 때 구멍 찬스가 나는데 이날 이 2선의 수비 균형이 지진해. 경기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 중원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오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선수들이 이런 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오픈도 당하고 이런 데 볼이 들어가는 변수들이 생길 텐데 변수가 없는 거야. 이 선수들이 좁혀서 수비를 잘해주니까 이 선수가 때릴 곳은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수비수들이 예측하기가 쉬운 거야 벌써. 아 앞에서 막아주니까 사이로 안 들어오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 미드필더 라인이 이선 그 미드필더 라인들이 수비를 일단 일차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 이유가 뒤에 선수들이 편해져. 이게 아주 정석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롱킥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한 발 멈추는 거 보세요. 왜? 그치 제일 끝사람이 라인 그치, 내가 끝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 사람 라인에 맞춰 있었으면 서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거야 자기 입장에서. 골은 떠났는데 근데 일단 라인 한번 맞춰보고 안 되면 따라갈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게 축구 진행이 는 거야. 그걸 두 개를 판단한 거야. 안 되면 따라가야지. 나와서 재수 좀 걸리고 그죠. 근데 이거를 쪽에서 나왔을 때는 혼자 하면 안 되고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이 선수가 판단하는 거고 그치. 이 동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 파랑 팀은 제가 명단 봤을 때는 구멍이 많았어. 근데 이날 경기를 워낙 잘했지. 경기 조율 봐봐. 이 미드필더 두 명이 원터치 투터치 아이고 칭찬 하자마자 바로 시키고 아 거기서 또 근처 이용하는 거 바로 그죠? 툭툭툭 그치 여유도 생기니까 가까운 데 주는 거야. 우리 팀만 많은 거 많아 보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 어떡해 5대5잖아 그치. 근데 논스톱 다 돌려치잖아. 봐봐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된다고 그치 야 개 녹아난다. 할 수 있다고 집중하면 그렇죠. 아 좋아요 이렇게 풀어내잖아. 마르셀롱 크로스 올라가고 걷어내고 자 와다다가 한 번 더 그대로 슈고! 아 씨 마무리까지 했어! 아! 와! 아 좋습니다! 크로싱 올린 사람이 센터백이야. 아 그치.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기까지 올라갔겠어. 아 스페셜 매치 팀 중에 이런 볼 소유 능력과 경기 운영의 그런 방식 거기다 결과까지 완벽한 지금 경기를 보여주지 않나. 팀 전원이 거의 1분 1분 12초 그치 1분 12초 동안 지금 공을 계속 돌린 거야. 보통 10초 안에 거의 다 뺏기잖아. 네. 1분 10초 정도를 이제 볼 소유를 했던 거죠 그죠. 마지막 약간 경험상 있었지만 이렇게 축구를 해야 된다고. 이게 현바페가 이게 예능으로 볼 게 아니라니까? 이 선수처럼 골 잘 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쵸 이게 약간 개그 캐릭터라 그렇지 골 진짜 잘 넣어. 그러게 여기에 뭐 제가 뭐 포항팀에 뛴다고 무슨 여기 이길 수 있겠어? 못 이겨? 너! 현바페! 아 시원시원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키퍼 나온 걸 보고 그대로 나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